논문섬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내용 요약 1번. 독일 주둔 미 육군. 그러니까 한국 주둔 미 군부대 있잖아. 한국 주둔 미 육군 소령의 딸로 그런 식이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계속 떠올랐다. 어? 2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예상 달리기 팀에 차를 견디었다. 3번. 그녀는 어디서도 예상 팀은 필요 없어서 결국 완성 팀에. 달리기였다. 이후 오스트리아 군사가 혹시의 차를 남겨오기 불구하고, 북한 여러 팀을 참여하느라 강력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 핵심 어휘 봅시다. 메이저. 그래티튜드. 원래 메이저가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주요한, 주된, 메이저리그 할때 메이저 그런 게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엔터. 들어가다, 입학하다. 비번, 스테이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 패션, 열정. 다른 말로 또 뭐가 있다고? 인수지에즘. 그 다음에 이거니스. 제로. 이런 거 있지, 그쵸? ZEAL. 그것도 열정 그런 뜻이야. ZEAL. 너가 지금 점수 잘 따려면 이거 우리 지금 본문 있잖아. 거기 나와 있는 거 샅샅이 다 외워야 돼. 자발적으로. 좀 맞다.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진짜로. Childhood는 어린 시절. to once regret. 뭐가 아쉽대. 후회스럽게도 니드레이 노아비. 뭐가 아쉽대. 오케이. Unofficially. 공식적으로. 오케이. Cross country. 이게 뭐냐. 자연 경지를 이용한 단거리 전에서. 그다음에 catch the eye of. 오케이. Volunteer. To A, to B. 너무 의미 있게 피할 수 없다. So A, that cannot be로 바꿀 수 있는 거죠. Agree to. 공유하다? Let A, B.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Let 사회 동사지. 그 뒤에 B가 나온 거. Intensely는 Discourage는 Complete. 롱 디스턴스 레이스, often once in insistence. 누구누구의 고집에, insistence, 고집 주장, sign up for check, rule book, entry form. Okay, at the time. 오케이, okay, take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원래 take가 가져가다 그런 뜻이고요. grant가 허용하다 그런 말인데, 이미 허용이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controversy, registration. 이렇게 문법 들어가보자. 병렬 구조 있습니다. She graduated. 그녀가 졸업했어요. From A를 졸업했고 B로 들어갔다 이거지. And를 중심으로 해서 뭐하고 뭐가 동렬이다? 아니고 graduated 뭐 어쩌고 저쩌고야. 그 단어 하나를 발음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녀가 A를 졸업했고 B에 입학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A를 졸업했고 B에 입학했다. 그런 병렬 관계 되게 조심하고. 엔터, 이게 이제 앞에 보니까 graduated from 해가 전치사 나왔잖아. 그래서 end 이후에도 enter into 이렇게 또이 전치사 into를 붙이기 쉽거든. 근데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어디 어디에 입학하다 그럴 때 enter 뒤에 전치사 안 쓴다는 거야.
만약에 엔터 다음에 인트로 쓰면은 착수하다 그런 뜻으로 오해가 될수 있어. 착수하다. 자, 완료형 분사 구문 그렸습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콤마 앞에 ing 나왔지요. 그럼 콤마 앞이나 뒤에 나오는 ing를 분사 구문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이게 having pp 형태로 돼 있잖아. having pp. 완료형으로 돼 있는 ing잖아. 이거를 완료형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완료형 분사 구문인 경우에는 주절보다 시제가 하나 앞선다 주절보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거기 콤마 이후가 주절이거든, 주절. 그럼 주절을 보니까 she looked for 땡땡. 그녀가 땡땡을 찾았다 그랬지. 시제가 과거로 나왔지. 근데 그 전에 having had a passion, 열정이 있었다는 거야. 달리기에 대한. 어린 시절 이후로 쭉 달리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땡땡을 찾았던 거지. 자, 대어를 시작하는 구문, 뭐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죠? 대화는 이거 우선 해석하지 않는다. 피보다 있다.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온다. 됐지? There was none. 아무도 없었습니다. Neither there nor anywhere. 거기도 없었고 어디에서도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분사 구문 콤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라고 했지, 그치? 자, 여기는 콤마 뒤에 saying이 나온 건데 콤마를 뺏겼네요. 자, 뭐뭐라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죠. 그리고 saying 다음에 명사절, 목적어절에 나온 연결사 대시도 생략된 거죠. 여자들은 마라톤에서 달릴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아, 사역동사, 아까 얘기했었지, 랩 사역동사라고, 사역동사 뒤에 사람이 나와서 sign up for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그녀가 경주에 씨앗 등록을 하는 거 허용하기로 동의를 했다. 4번에 보니까 that 이후에 주어가 있다, 없다? that 이후에 주어가 없습니다. 관계되면서 주격인 거지, 그치? To avoid the controversy,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논쟁이냐? 대디아의 논쟁이야. Would come with her registration as a women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여기 women이 아니라 woman일 것 같아요. A, N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타이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등록에 함께 따라오게 될것 같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분사구에 대해서는 왼쪽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놨습니다. 맨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가서 본문 3. Catherine Switzer was born in Germany. Catherine Switzer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The daughter of a major, 소령의 딸로. 근데 이 소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Who was stationed, 주둔되어 있었던, 거기에서, 어디에서? 독일에서. In the United States Army, 미 육군에, 그곳, 미 육군에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어떤 소령의 딸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Virginia. Virgini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Entered Syracuse University in the mid-1960s. 1960년대에 시라쿠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Having had a passion for learning since childhood. 아까 얘기했었어요.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주절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낼 때. 밑에 보면은 전환 나와 있지, 그치? 그 박스 바로 밑에 구문 풀이에서 원래 문장은 as 또는 because she had a passion 이런 말이야. 여기서 연결사 as나 because를 지웠고 동일한 주어 she를 지웠고 had에서 had가 ing로 바뀐 거지. 그래서 having had가 된 거지. 보여? 어딘지? 자, having had a passion for learning since childhood. 어린 시절 이후로부터 달리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여성 달리기 팀을 대학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to her regret, 그녀가 유감스럽게도 there was none,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도 없었고, 그 어디에서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달리기 너무 하고 싶고, 여자를 받아주는 팀은 없고, 그래서 그녀가 she trained unofficially with the men's cross country team. 비공식적으로 남성 크로스 컨트리 팀과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가 곧 the eye of 50-year-old volunteer coach, 50세의 자원봉사자 코치의 눈길을 끌었어요. 아니 브릭스라고 하는 어니 브릭스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코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50세의 이런 말 나와 있잖아. 여기서 50 years old 이렇게 s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형용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형용사에다 s 붙이는 경우는 없잖아. beautifuls 이거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의 중간에 이 하이픈이 없으면 그때는 50 years old volunteer coach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하이픈이 있을 때는 못 써주고 없을 때는 써줄 수 있다. 그렇지? She wanted to learn in the famous Boston Marathon. 그녀가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서 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 intensely discouraged her. 이 브릭스 코치가 강력하게 그녀를 말렸어요. 낙담을 시킨 거지. 뭐라고 말하면서 Women could not run in the marathon. 여자들은 마라톤에서는 뛸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they were 그 여자들은 to A to B 너무나 A에서 B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잖아요. 프레질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너무나 약해서 그 장거리 경주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마라톤에 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말렸다 이거지. 그런데 upon her insistence, 그녀의 고집에 브릭스 finally agreed. 브릭스가 마침내 동의했어요. Let her sign up for the race. 그녀가 그 시합에 달리기 신청하는 걸 동의했죠. Switzer and her coach. 이 스위처와 그녀의 코치가 Check the rule book. 경기 규정 지입을 확인했고, entry form, 또 참가 신청 양식도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At the time, 그때에는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대디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뭐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느냐? Only man could enter the race. 오직 남자만 경주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다 이거지. 여자가 그 마라톤 경기에 함께 뛴다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일반인들은 당연히 여자가 무슨 여자가 뛰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됐죠? To avoid the controversy that could come with her registration as a woman. 자, 논쟁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논쟁거리, 여자로서의 그녀의 등록에 따라오게 될 그런 논쟁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She entered as KV switcher. 그녀가 KV switcher로 등록을 했다 이거죠. 아, 캐서린 스위처라고 하면 당연히 캐서린을 여자로 할 테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니셜로만 등록을 한 거지. 이해됐어요? 뭐 이걸 갖고 천재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자.